것 뭡니까? 우리 이제 공부했었죠. 일간을 기준으로 칠때 일간을 기준으로 인성과 비겁성 이두 개의 합한 세력, 그 다음에 식재관 이세 개의 합한 세력 이쪽 세 개를 플러스 시킨 이 세력과 이두 개를 플러스 시킨 세력 합세력을 계산해서 숫자가 아니고 세력입니다. 어느 쪽이 강한 것 가지고 따진다겠죠. 예를 들어서 식재관이 강해서 이 사주가 신약사주다. 신약사주라는 개념으로 결정을 줬을 때 약하다, 약하다고 결정을 줬을 때 그러면은 식재관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격이라 또 명했다, 격이라 명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중에 대표되는 것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개 이상 되진 않죠. 왜 그렇습니까? 사주는 일간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일간을 기준으로 하는 일간을 죄외한 나머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일간이 지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지 뭡니까? 일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천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연간, 월간, 시간 이것이 일간이 같이 노는 무대입니다. 그래서 연간, 월간, 시간 세 개의 천간과 일간이기 때문에 최대 세 개의 천간으로 인한 격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사주 개념인 겁니다. 자, 그렇게 칠때 그럼 여기서 자, 신 강사 신약이다. 아, 신강이다. 어, 신약이다. 그럼 식재관이 강하다.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항상 실체를 정확히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미국서는 비자를 안 내줍니다. 아니 미국서 비자를 내줍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비자를 내줍니다. 이럴 때 미국, 오스트리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잘 봅시다. 미국서 비자를 안 내준다 할때그 실체는 뭡니까? 미국에 있는 저 미국 그 동부에 LA에 있는 갈비집 아저씨가 이거 안 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 옆에 슈퍼 아저씨가 안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하고 얘기해봤자 비자에 대한 얘기는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시민이 10명도 넘고 100명도 넘고 엄청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이 비자를 담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대사관에 그렇죠? 어떤 부서 하나에서 맞습니까? 부서 하나에서 우리가 통상할 때 교육부에서 인가를 안 해줘 그럼 교육부 전체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실제로 보면 누굽니까? 교육부 담당 부서가 있고 결국엔 담당자 한명 내지 두명그직계라인 극히 몇 명이 그 전체를 항상 대표하게 돼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누가, 아, 그거, 저쪽, 그, 큰, 그, 무슨, AK 기업에서 안 해준대, 해준대, 할 때, 이걸 해주고 안 해주고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합니까? AK 기업 직원 아무라고 얘기합니까? AK 그룹하고? 반드시 담당자가 있습니다. 부서가 있고, 극히 한명 내지 두 명, 세 명, 작은 인원들이 해당됩니다. 바로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큰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하지만 그 중에 담당하는 것은 몇 명이 담당하고 한두 명이 담당하듯이 바로 사주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신강할 때 그런 모든 것은 식재관 이걸 만 친다면은 자, 식상에서는 식신, 상관, 정재, 편재, 정관, 편관 여섯 개의 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 여섯 개가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 그중에 담당하는 건 하나 혹은 둘, 많으면 셋까지 구분이 되는 어있 겁니다. 바로 그 실체. 그 담당하는 실체가 뭡니까? 가장 강한 특성을 나타내는 건 격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즉 가장 기쁜 쪽 만약에 이것이 재격이라 치면은 이 사주는 재성이 가장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얘기 딱 뭐가 나옵니까? 재에 대한 특성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벌써 나오는 겁니다. 이 그러면 재격이면 이 여자 이 사람이 마누라 많다 아니면 마누라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자, 어쨌든 재격이라 칠때 이건 재격인 겁니다. 그런데 재격인데 재격이 제가 용일 수도 있고 격일 수도 있겠죠. 이걸 일반 내격으로 친다면은 신약사주가 되기 때문에 인성과 비겁 중에 어떤 하나가 용신이 됩니다. 혹은 두 개가 혹은 세 개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재격이라면 재격이 하나 혹은 두 개를 천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남는 세 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혹은 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성과 비겁 중에서 두개 정도 아마 하나 는지두 개가 용의 작용을 할수 있겠죠. 내격이라면. 그럼 어느 게 합니까? 예, 이 중에 강한 게 하죠. 즉 현인 정인, 비견, 겁제 네개 중에서 어떤 두개 혹은 하나, 그중에 강한 거 하나가 용의 역할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성과 비극, 모든 것들이 오면 좋지만, 그중에서도 용이 온다라면 진짜 제대로 발복하고 역량 발휘를 하고, 이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용으로서 거의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개념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격을 가지고 용을 추게 가는 것, 이것이 사주학의 근본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격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습성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욕을 추구하는 것. 이격 여기서 격이라는 개념은 내격 체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물론 종격도 마찬가지지만 내격 체계에서의 격. 격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면 즉 업보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업보처럼 나에게 가지고 있는 피로악 같은 거죠. 뗄래야 뗄수 없는 나한테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들. 그리고 그걸 위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들. 나중에 질병 같은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타고난 체질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예를 들어서 장이 약한 사람은 항상 소기 약과 항상 섰더라고 반복이 됩니다. 그런 아니면 위가 약한 사람은 선천적으로 위가 약하다. 그러면 질병이 올때 제일 먼저 위가 안 좋게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게 온다든가 듯이 그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가장 쉽게 문제가 될수 있는 것, 즉제가 격이다 이렇게 되면 남자의 명조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만은 자연스럽게 어렵다는 얘기죠. 싶어서 남들보다 이혼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제 격을 가진 경우라고 볼수 있겠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특수 표현할 수 있겠죠. 반면에 제용이라면 남들보다 상당히 뛰어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 사주의 재성이 없으면 남자 사제 주 재성이 없으면 마누라 없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주 건 정말 난감한데 지금 이렇게 많이들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주의 인성이 없으면 엄마가 없네요? 그럼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빠가 났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그 특성이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 사주에 십신에 육신을 대비하는 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대비시키고 가, 가능할 때 그런 여건이 크다라고 나타나는 것이 절대적으로 대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법칙은 오직 길과 흉고조만이그 그 절대적인 법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 이 격이라는 것은 격물 취지의 개념처럼 사주를 가장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가장 큰 특성으로서의 격을 또 가지고 있고 분류하는 개념으로서라겠습니다 그래서 음양을 칠때 뭐라 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통상 내격 체계가 내격 그리고 외격, 내격과 외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걸 다시 또 구분하면 뭐라 고 했습니까? 종격과 확격 이렇게 구분한다겠죠. 기억나시죠? 그 내격과 종격 음향으로 나눈다라면은 내격과 외격으로 둘 나눌 수 있지만 이게 음향입니다 이걸 음향 중의 시각으로 나누면은 내격, 종격, 확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양의 개념은 상당히 큰걸 의미하죠. 그리고 음은 양과 비슷한데 현실은 음향이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별격. 이건 상당히 적자 알파니까. 그래 지금 굳이 프로테이지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이건 따질 수 없죠. 대략적으로 좀 계산을 해본다라면은. 대략 모든 게50% 정도는 내격 체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격은 대략 40% 정도. 그리고 10%가 확격.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뭐 60%, 뭐 30%, 뭐 아니면 10% 아니면 35%, 5%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단지 제가 비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격이 가장 많고, 현재 사주에서, 그 다음 종격이 내격과 버금갈 정도로 많습니다. 세상 모든 논리는 음양이 조화를 이룰 수 있대 기운형이기명형이있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 있는 것. 그래서 중간자가 큰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현실 세계의 논리 체계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고전이나 일부 고전에서는 이 종격을 대단히 대단히 큰 사주, 이렇게 뭐 구광의 사주 뭐 이렇게 표현해서 아무나 없는 사주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 자체도 그렇지만 즉 내격 체계를 따르지 않는 것 내격과 거의 버금갈 정도로 많은 것이 종격인 겁니다. 그리고 종격 즉 억부의 논리. 억부라는 게 뭡니까? 균형을 따로 균형을 잡는 것이 억부인겁니다억 약할 때는 부조해준다 도와주고 강할 때는 눌러준다. 이런 개념의 논리를 따르는 것들.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는 개념. 이런 게 따르지 않는 개념. 치우친 개념. 이것을 종격이라고 표현하고요. 화기격 뭔지 아시죠? 자, 우리가 갑기토, 을경금, 병신세 가지고 이런 다섯 개 일간이 태어나긴 갑으로 태어났는데 사실은 기, 이렇게 한 말해서 토로 변하는 것이 얘기는 뭡니까? 원래는 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이민을 가서 뭐 태어났던 사람, 미국 사람이됐 다른 게 해서 완벽히 모든 게 변해버린 것 국적이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는 완벽히 변해가는 것 이것이 합격에서 이런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런데 어, 합격이나 종격 두 개는 억부의 일반 논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크게 보면 두개다 외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억하겠습니까?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내격 체계를, 내 격이 뭐가 있다겠습니까? 자, 내 격. 우리가 보듯이 크게 보면은, 자, 신강이 있고 신약이 있다겠었죠. 기억나시죠? 자, 신강은 뭐가 있습니까? 주면 신강은 인성이 강할 수 있고, 인성이 사주에서 제일 강한 격을 가준다. 이거 내 격이죠. 그럴 때는 신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 인격 혹은 뭐 인숙격, 인격 이렇게 표현하고요. 비견겁제가 가장 강할 때 비겁격. 그리고, 인성과 비견이 같이 강할 때 인비격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걸 또 나눈다면 어떻습니까? 자. 정인격, 편인격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물론 치면은 정편이 같이 있 수도 있겠고 여기도 비견격, 겁재격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여기 인격, 비 인비격을 나누면 또 편인, 정인 뭐 이렇게 수없이 나눠 줄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볼때 자, 신강은 일단 인수격, 비겹격 이것은 인수나 비견 겁재 하나의 십신으로 음양이 같은 이것은 누가 혼합이 돼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약으로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식상이 제일 강하면 식상격 그 다음에 재성이 강하면 재성격 혹은 재격이라고도 부르고 관성이 강하면 관성격 관격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재관 그 다음에 식신과 재성이 같이 강하면 식재격 그 다음에 재성과 관성이 같이 강하면 재관격 그 다음에 반대로 식관 재성은 없고 식상과 관성만 있을 수가 있죠. 이것은 식관격. 이것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원칙대로 그냥 이해를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 강한 걸 갖다 격으로 치는 겁니다. 강한 게그 사주의 가장 실제 가장 강한 특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가지. 식상과 재성과 관성 세 가지가 다 이렇게 강할 수가 있거든요. 이 강하다는 것의 기준은 천간이 지지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일단 강한 겁니다. 어떤 지지 연월일시 중에 한 곳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천간은 이미 즉 통근을 했다라면 그 천간은 이미 강한 게 되고 격이나 용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재간격. 그래서 총네격 신강에 세 개의 격이 있고 신약에 일곱 개의 격이 있어서 네 격은 총 뭡니까 일반 격으로 총열 개의 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종격을 펴서 종격. 종격도 신강의 종격이 있겠죠, 신강의 종격 자, 신강의 종격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인수로 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무슨 얘기냐? 이제 지금은 개념을 들어두십시오. 인성과 비겁이 사주에 강하고 식재관이 있어야 되는데 식재관 세력이 너무나 없습니다. 즉, 두 가지 세력을 다질 때 인성과 비겁이 한 90점 일으키는데 일가를 비준해서 식재관 합해가지고 세력이 뭐 3점 뭐 이렇게 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점 있고 뭐2 0점 있다면 아니면 50점 있고 10점 있으면 여기 몇십 점이면 이걸 능가해서 이긴다 이렇게 중화를 맞춘다고 치지만 뭐 3점, 2점 있다면 이 90점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중화를 맞추느니 이걸 버리고 아예 한쪽으로 뭉, 뭉친다 따라간다 이런 의미가 돼서 종의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고전에서 얘기하는 원부 의미의 종의 개념은 신강의 종격보다는 신약의 종격의 개념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렇게 지금 돼 있을 때 인성과 비겁의 힘이 너무 약하고 그 다음에 식재관이 너무 강할 때 원래 식재관이 강하면 인성과 비겁성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쪽이 너무 강하니까 아예 일간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쫓아가는 현상 바로 이것을 종격이라는 개념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다시 구분해서 신약의 종격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 반대일 경우는 신강의 종격이라는 개념으로 따지는 겁니다. 즉 신강의 종격은 식재관의 세력이 전무한 경우입니다. 그냥 전무. 전무라는 것은 많이 지지와 천간에 있어도 활성화되지 않았다. 활성화가 뭡니까? 바로 통근이나 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간이 지지에 뿌리를 내린 것을 통근이라고 하고 지지 지장간이 천간으로 올라온 것을 투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합쳐서 그냥 활성화돼 있나 되지 않나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천간과 지지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전혀 없을 때는 아무리 많아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식재간이 없을 때 이것을 종아 어, 종격, 신강의 종격이라고 하는데 신강의 종격. 그럼 신강의 종격에는 바로 인수로 종한 것을 통상 우리는 종강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일간으로 종한 것을 종왕격 표현합니다. 여기서 종왕에서, 요거 한번 종왕 이걸 따지 필이 종왕자가 이겁니다이거이 종왕이지, 이 임금왕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왕지 할 때도 이 왕자입니다, 이 왕지. 이걸 이 왕으로 또 놓고 나서 왕이니까 신하가또 이렇게 나가면 또 머리 아파지는 겁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나갔다면 자꾸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왕격도 지가 왕이 왕성하다 태양 빛을 받아서 어떤 사물이나 식물 자체가 왕성한 모습 이걸 의미하는 종왕격이라는 겁니다. 세력이 강한 것 그래서 종왕격은 뭡니까 비견겁재로 강한 것은 종왕격 그리고 인성으로 강한 것은 종강격 그러면 비견과 인성이 같이 있는 것은 예, 빙고 종 인성은 강 왕격. 그러면 저종 왕강격은 없습니까? 예, 왕강격도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냐? 말 바꾼 거니까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통상 쓸때 어, 인성이 더 강하면 강왕격으로 불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거이더 강하면 왕강격으로 불러주기도 합니다만 통상 종강왕격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요게 의미 들어가고요. 그다음 신약의 종격도 있겠죠. 신약종격. 그럼 신약종격은 뭡니까? 자 첫째 식상으로 종하는 경우 이거 뭡니까? 이걸 우리는 종 합격이라고 합니다. 종 합격, 어린네 아동의 합격. 그 다음에 재성은 종 재격, 관성은 종 관격, 혹은 이걸 또종 살격이라고도 표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살격의 원래 의미는 편관을 칠살로 쳐서 편관 편간, 종 편관으로 종할 때 이렇게 살격으로 표현하기도 같이 쓰기도 합니다만 그냥 종 관격으로 쓰는데 편관의 의미가 편을 흉하다고만 보는데 그게 아니라겠습니다. 잘못된 십신론인 겁니다. 편관이 흉하다는 것은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러냐고 말도 안 된다고요? 편관은 최고 흉한 건데, 그러면 왜 천관이 최고 흉한지를 여러분이 근거를 대주십시오. 그냥 책에 있다가 아니고 십신과 상관 모든 것들은 다 원칙과 논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모든 것이 연역적으로 정확히 풀이가 된다면그 연역적 체계는. 특정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역 체계를 풀이가 된다면은 고전의 근거나 다른 체은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연역 근거로 답이 나오는 거니까, 본인이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보편타당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보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것이라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종제격, 종관격, 그다음에 어, 종제, 종관, 종화, 끝까지 해서 단격이죠. 그다음에 복합격, 그럼 종, 아, 종, 종지, 뭡니까? 종화, 종제는. 식신과 재성으로 하는 종아재 같이 이룬 것그 다음에 종재종관격 이거 뭡니까? 바로 재관격을 비유한다면 종재종관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식관격 식관격, 종식관격 죄송하지만 식관격은 종이 되지 않습니다 왜? 종이란 기울어서 가야 되는데 식신과 식상과 이 관성은 서로 대치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있지 않으면 중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식재관으로 종했기 때문에 종식재관격 혹은 종색격 이 색격은 뭡니까? 이건 세력을 의미합니다 세력 종색격에서 세력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식재관종식재관격이라고 부를 수 있고 종색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그래서 뭡니까 사주가 식신과 재성과 관성 세 개가 다 이렇게 힘을 잡고 있을 때 이럴 경우를 바로 식재관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신학의 종격은 아 종격에서 신강의 종격은 종강 인성으로 종한 것을 종강 비겁으로 종한 것을 종왕 인성과 비겁으로 같이 종한 것을 종강왕 그리고 식상으로 종합 신약의 종격에서는 식상을 종합격, 재성으로 종합한 것을 종재격, 관성으로 종합한 것을 종관격, 그다음에 재성과 아차, 식상과 재성이 같이 있는 것을 종합, 종재 그리고 종재 종관, 그다음에 종식 재관 해서 총몇 개입니까? 여기는 여섯 개, 신약은 여섯 개, 신경은 세 개, 그래서 종격은 총몇 개가 여기 있습니까? 종격은 아홉 개, 내격은 열 개, 종격은 아홉 개. 화기격은 몇 개입니까? 갑기토, 을경금, 병신수, 무게화, 정인목 다섯 개. 이것이 최고 분류화스는, 일단 분류화스는 가장 기본적으로 분류화스는 격의 종류입니다.